은밀한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원래 이번 주간은 선교사 합숙이 있고 오늘 이 시간에는 원래 해마다 우리 예원 선교대회를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것 때문에 7월로 다 그렇게 연기가 되어졌습니다. 지금 대규모 모이는 이런 이런 다양한 행사들, 그거를 국가적인 차원에서 국가에 권유를 했습니다. 취소를 다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이 많이 속도가 되어졌는데, 유한이 되는 것은 그렇게 지금 이제 거의 멈추어진 것 같고, 우리나라가 워낙 철저하니까 이 사망률이 거의 그렇게 하나도 없다. 그래서 유행성 독감 수준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독감은 치료제가 개발이 그렇게 되어 있지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아직까지 그렇게 백신이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예방해야 된다. 예방해야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인류 역사를 보면요, 인류 역사에 이번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건과 같이 수많은 이런 사건들이 연속으로 계속되어 왔어요.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피해를 입힌 전염병이 뭐냐? 천연두였어요. 천연두는 이 바이러스에서 그렇게 계속해서 생겨난 이 천연두가 발진, 고열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데, 세계보건기구 WHO 자료에 보면은 천연두가 3000년 이상 인류를 괴롭혔대요. 3000년 이상. 백신이 안 나와가지고 3000년 이상 인류를 그렇게 괴롭혔는데, 20세기에만 전 세계에 3억 명 이상 천연두로 죽었어요. 3억 명. 2020세기에. 지금 백신이 개발돼서 지구상에 지금은 사라졌습니다만은, 14기 유럽에서는요, 유럽에서 이런 확산되었던 것이 뭐냐, 페스트라는 이 흑사병인데, 유럽 인구의 30% 죽었어요. 유럽 인구의 30% 흑사병 때문에. 1918년에서 1920년 사이에 발생한 스페인 독감. 이거는 미국에서 발생했어요. 미국에 스페인에서 나온 게 아니고, 미국에서 발생해가지고 전 세계 확산돼가지고 5억 명이 감염됐는데, 거기서 5천만 명이 죽었어요. 이거를 전부 다 숨겼는데, 스페인에서 이걸 보도했다고 해서 스페인 독감이라. 미국이 작년에 독감을 죽은 사람이 9천 명이 넘었대요. 말안 하죠. 근데 그 정도로 이 스페인 독감 5천만 명이 죽었어요. 이렇게 전염병과 같은 사건들, 끔찍하게 인간을 육신적으로 멸망을 계속 그렇게 시켰는데, 자, 모든 문제와 사건으로부터 인류를 완벽하게 죽음까지 해결해 버린 사건이 생겼는데, 그것이 뭐냐?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테테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인생 모든 문제를 다 끝냈다, 해결했다라고 예수님 선언을 내버렸어. 우리가 살펴볼 이 말씀은 오늘 십자가 사건, 모든 문제 해결하신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는 유월절 사건입니다. 특별히 유월절과 십자가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이 뭐냐? 오늘 제목이 뭐요? 피의 복음입니다. 유월절 피의 복음. 종교 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을 짜봐라. 성경을 그렇게 짜보면 피가 뚝뚝 흐를 것이다 그랬어. 구약 성경을 짜면 어린 양의 피가 나올 것이다. 신약 성경을 짜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뚝뚝 흐를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구약 시대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수많은 양들을, 짐승들을 잡아가지고 바쳐야만 했어요. 하나님이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죄를 씻는 것은 생명이 아니고는 죄를 해결할 수 없어, 인간의 죄를. 그래서 생명을 바쳐야 돼, 구약 때부터. 그래서 짐승을 그렇게 바쳐.
가져와서 그 죄인의 죄를 다 짐승에게 이름을 해서 제사장이 머리에 손을 놓고 그렇게 해서 그 죄를 전가시켜서 그 짐승을 죽이는 거예요.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 들어가서 죄를 용서받았어요. 구약시대라. 그 짐승.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성전에 올 때마다 다 짐승 들고 왔어요. 가난한 사람은 참새라도 작은 거라도 부유한 사람들은 큰 짐승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이 소도 자고 주로 기본이 양이었어요. 그렇게 바쳤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이 흠없는 어린 양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십자가에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심으로 인해서 그걸 대속이라.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온 거요. 그래서 한마디로 성경은 피의 이야기예요. 피의 이야기. 피의 이야기로 시작을 해서 피의 이야기로 끝나. 그게 성경이에요. 그 신앙생활 복잡하게 할 거 없어요. 성경 공부 지식을 더하기 위한 그 별 의미 없어요. 기독교의 이 흐름, 성경 흐름 전체는 피의 이야기다. 오늘 말씀 통해 예언계 모든 성도들 성경이 말하는 피의 복음을 통해서 생명 살리는 24 제자의 삶 속에 들어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입니다. 유월절 사건은 애굽에 내려진 열 번째 재앙입니다. 이 열 번째 재앙, 장자 재앙과 재앙이죠. 장자 죽이는 재앙. 이전에 아홉 가지 이 재앙, 하나님 내린 이 재앙은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셔서 자연을 통해서 하셨는데 열 번째 이 재앙은 하나님 직접 하셨어요.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 직접 행하신 재앙입니다.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모방도 할 수 없는 심판이었어요. 자, 사람이고 동물이고 상관없이 처음 난 것 생명을 다 가져가는 겁니다. 다 죽이는 겁니다. 죽음의 심판이었어요. 출애굽기 11장 4절 6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몇 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이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엄청난 재앙이지요. 뭐 재앙하지만 바이러스 발에서 이런 무수한 재앙이 없지요. 그런데 이런 애굽의 재앙과는 달리 택함받은 이스라엘 자손도 같은 애굽에 있는데 애굽 땅에 같이 있는데 택함받은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전혀 해를 입지 않았다. 언약자분 여러분에게 어떤 전염병이 와도 해를 입지 않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확실하게 내가 구분해 주겠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구별된 은혜를 택함 받은 자에게 베풀어 주신다. 구별됐다. 이 구원받았다 말은 구별되었다. 크리스천 이 말은 불신자하고 다른 구별된 자로 구별됐다. 그리고 구별됐다 말은 만만 구별된 것이 아니라 모든 걸 다 구별되게 보호하고 지키시고 축복하신다. 그걸 확실히 여러분 믿으세요. 이거 알고 믿고 하는 것을 이 신앙생활의 맛이라 그럽니다. 아, 다르구나. 확실히 다르네.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네. 내 사업장을 지켜주시네. 내 사역을 지켜주시네.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네. 하나님께서 구별 때의 보란 듯이 하나님 차별화해서 지켜주시는구나. 이런 개인이 느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시네. 이 정도가 가야 돼요. 아멘. 그게 신앙생활 맛이에요. 아이고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 그 참 괴롭지요.
같이 봅시다.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신다.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나만 사랑하신다고 따라해라도 아직도 안 불린 사람 많아. 안 믿어, 안 믿어. 믿으세요. 오늘부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주다보 거부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신다고. 다른 사람이 질투할 정도로 하나님이 나만 사랑. 이게 신앙생활 맛이에요. 하나님이 나만을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그러한 은혜가 있다. 이거 얼마나 기대가 되는 삶이에요. 얼마나 기대가 된다. 매일매일 기대가 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게 있다. 오늘 또 찾아봐야지. 오늘 또 응답받아야지. 여러분이요. 하루를 기대로 시작하고 감사로 마무리할 때 그 삶이 얼마나 멋집니까? 생동감이 있죠. 얼굴에 지루 이런 거 쓰지 않지요. 피곤 이런 거 없지요. 똑같이 똑같은 공간에 있는데도 달라. 다 달라. 뭔가 에너지가 있고 뭔가 소망이 보이고 가까이 가면 이상하게 따뜻함을 느끼고 뭔가 내가 힘이 솟아나 에너지를 공급받는 것 같고 아멘 안 하지? 영계 성도들은 다릅니다. 여러분 다르다고요. 다른 교회에서 말을 해요. 다른 목사들이 말을 해요. 예원교회 성도들은 다르다고. 어떻게 저렇게 다르냐고. 어디 뭐 합숙 가서 다른 어디 팀 합숙 간다도 뭐 어디 전체 모아놓고 이상하게 생기가 돌면서 은혜 받는 눈빛이 다르고 그냥 얼굴이 막 밝으면서 뭔가가 막 말씀을 주워 먹는데 끝나고 물어보니까 예원교회라. 아멘. DNA가 달라. DNA가 다르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출애굽을 위해서 예배해 놓은 것이 뭐냐? 다른 거 없어요. 유월절 어린 양 하나예요. 유월절 어린 양. 유월이란 말은 패스오버, 위로 넘어간다 이런 의미인데 유월절은요 극과 극의 결과를 보여줍니다. 극과 극이에요. 애굽 사람들에게는 장자의 재앙, 죽음의 재앙이요 유월절이. 무서운 심판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 모든 재앙이 임하지 않고 넘어갈 수 은혜를 주셨다. 해방을 주셨다. 자유를 주셨다. 저주가 다 끝나버리고 완전히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통로가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였다는 거죠. 피. 그 피를 보고 찬양 불렀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문서를 쭉 좌우 임방에 바르고 그랬어요. 양을 잡아서 문서를 쭉 임방에 바르고 죽음의 사자가 집집마다 이제 들어가서 모든 처음 난 것 뭐 사람이고 짐승이고 다 죽일 때 그 피를 바른 집은 패스오버. 재앙이 없단 말이에요. 그걸 약속했고 그대로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신명 속에 재앙이 안 임하려 그러면 피가 흐르시 바랍니다. 십자가의 피가 흐르시 바랍니다. 보혈의 피가 늘 감겨 있기 바랍니다. 십자가 보혈의 피 내 신명 속에 내 영혼 속에 그거 가지고 교회 나오는 거요. 그거까지 나오기 때문에 이 사단이 막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재앙이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자, 12절로 13절을 봅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들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니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자, 애굽 땅을 칠 때에 이 어린 양의 피가 표적이 돼서 그 피를 볼 때에 재앙이 임하지 않게 했다. 피는 우리의 생명을 유지해 주는 뭐요? 생명의 원천이잖아요. 피. 특별히 유월절 어린 양의 피는 우리
이 영적인 삶의 원천이고 모든 것의 이 말씀의 기본이에요. 자, 구약 때는 이런 피의 복음을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 예표를 했고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 사건을 예표하는 구체적인 사건 쫙 하잖아요. 이렇게 성경 전체가 다. 요한복음 1장 29절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 향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미 다 그렇게 영이 열린 사람도 알았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 말씀은 간단하지만 구약 성경 전체 한 문장을 요약한 건 놀라운 메시지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를 위해 제사 지낼 양이로다. 엄청난 메시지입니다. 우리에게 구원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말한 거예요, 지금. 구원 베풀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 골로새서 5장 7절을 보면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우리의 유월절 양, 그렇게 재앙이 임할 때에 재앙을 피하겠던 그 어린 양의 피,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 예수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끝. 아멘. 여러분의 모든 죄가 끝. 찬양이 뭐라면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내가 금식을 일주일 해서 깨끗하게 된 게 아니고 내가 착하게 살아서 깨끗해진 게 아니고 예수의 피밖에 없네 특별히 이런 유월절 어린 양의 피에는 두 가지 표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보호의 표적이 있어요. 보호.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보호받을 권이 있어요. 보호받을 권. 아멘. 유월절은요 히브리 말로 페시어라고 페시어. 이 말은 애국말로 페시라고 부르는데 그 뜻입니다. 날개를 펼친다. 페시호. 날개를 펼친다. 마치 새가 날개를 펼쳐서 새끼를 보관한 것처럼 유월절 어린 양의 이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사단의 공격에서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신다. 모든 재앙에서 우리를 보호하신다. 이거 하나님의 자녀의 증거 보호하신다. 이게 유월절 어린 양의 피의 의미예요. 또 한 가지는 깨끗함을 깨끗함의 표적이에요. 깨끗함.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성도는 깨끗하심을 입었다 그랬어요. 로마서 12장 15절에 보면 이 표시 이 유월절을 지키는 습관 가운데 7일 동안 뭐냐? 무교병을 먹는 거예요. 무교병은 뭐냐? 누룩이 없는 떡이. 누룩이 없는 떡. 여기서 누룩은 죄를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무교병은 먹는 사람은 이대로 뭐 깨끗함을 얻었다라는 상징입니다. 누룩 없이 무교병을 먹었다. 깨끗함을 얻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면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강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로 인해서 모든 죄와 저주가 완전히 씻어졌다. 그렇게 여러분은요 세상에 살면서 뭐 이것도 죄인가 저것도 죄인가 저주가 오지 않을까 그 불안 초조 그 사단이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불안 염려가 없어요. 창세기 3장 이전에는 불안 염려가 없었다니까요. 그 불안을 심어주고 염려를 심어주고 시기와 질투와 분쟁과 싸움과 이거 누구냐 사단이 뿌리는 가라지라니까요. 속지 마시 바랍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로 인해서 우리는 무슨 말이 이 말이 죄가 없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모든 저주가 없어요. 아멘. 그 없습니다. 죄 저주 없습니다. 완전히 희생받은 게 성도예요. 거룩한 자들.
세상 살면서 뭐 육체를 가지고 죄 안 짓는 게 뭐가 있어? 눈으로 죄 짓고 사람 미움만 해도 살인이 돼, 살인. 저 인간적 아이고 꼴보기 싫어. 이미 살인하였느니라. 어쩔 거요? 이 전과자들아. 이 살인자들아. 남의 보고 조금 아이고 저 가지고 싶다. 이미 도둑질하였느니라. 어쩔 거요?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바람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어쩔 거요? 누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겠어요?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피가 여러분을 깨끗게 하셨다.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요, 죽음에서 넘어간다. 유월절의 이 원리 철저히 뭐요? 이것 원리가 무슨 말입니까? 은혜의 원리란 얘기예요. 넘어갔다, 살아났다. 이스라엘에서 행위에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어떤 인간의 행위나 노력을 요구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자격이나 기준을 요구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 종교는 어때요? 세상 종교는 어떠냐고요? 전부 다 인간 행위를 기준하고 있어요. 행위를 기준하고 있어요. 이슬람, 여러분, 이 모슬렘, 이건 구원의 교회 다섯 가지 꼭 해야 돼요. 모슬렘. 다섯 가지. 첫째 뭐냐? 사타라고 하는 알라 외에 다른 신이 없다. 이 마호메트가 유일한 예언자다라는 사실을 고백해야 됩니다. 둘째는 하루에 다섯 번 꼭 시간 맞추어서 메카를 향하여 기도해야 돼요. 이 사람들은 막 뭘 하다가도 메카를 향하여 기도합니다. 이 사람들은 뭐 대화하다가도 가서 메카 기도해요. 세 번째, 수입의 2.5%를 반드시 모스크나 이슬람 단체에 바쳐야 된다. 네 번째, 라마단이라는 음력 9월 30일 동안, 이 30일 이때는 아침 동틀 때부터 해질 때까지 금식해야 된다. 마지막으로 평생에 한 번 마호메트의 출생지 메카에 성지순례 가야 된다. 전부 다 하라 하라 이제 다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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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니다. 불교 어떻습니까? 자기 자신이 노력을 하고 수행을 해서 어떻게 해서 그렇게 이 고뇌로부터 탈출해라. 이것이 해탈이고 이것이 열반입니다. 참 노력해야 됩니다. 여호와 정의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가 길을 열어놓은 건 사실이다. 길만 열어놨지 이 땅에 살면서 절대 헌신, 절대 봉사, 절대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여호와 정의입니다. 그래, 열심히 합니다. 우리보다 열심히 덕심이요. 죽도록 합니다. 천주교 어떻습니까? 사후 구원설입니다. 사후 구원설을 주장합니다. 이 무슨 말인가 하면 조상들이 설사 지옥 연옥 갔다 하더라도 연옥도 없지만은 그걸 갔다 하더라도 이 후대들이 후손들이 선행과 구제를 많이 하면 천국으로 다시 밖에 올라간다. 말도 안 소리를 천주교 중심 교리입니다. 이게 전부 노력해라. 다 속이는 사단 전략이. 유명한 이 기독교 작가 필립 얀시라고 있습니다. 필립 얀시가 은혜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은혜가 뭐냐? 은혜란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뜻이다. 우리 할 게 없어요. 또 우리가 무엇을 해도 하나님의 사랑을 약화시킬 수 없다고 하는 뜻이다. 뭘 해도 하나님 사랑을 약화 못 시켜요. 무슨 짓을 해도 잘했든 뭘 했든 하나님 사랑을 약화 못 시킨다고. 하나님은 사랑이라. 뭐 우리가 뭐 아무것도 안 하고 받는 게 은혜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 행게 아무것도 없어요. 가만히 있었어요. 그냥 시킨 대로 그냥. 그거는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임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절대 은혜. 절대 은혜입니다. 따라서 절대 은혜. 은혜로 사는 거예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맞습니까? 잘난 척 하지 마세요. 남도 나가 그래도 내가 좀 더 낫지. 천만의 말씀이요. 뭐가 더 나아요? 아무것도 나은 게 없어요. 여기 서 있는 목사나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다 은혜 받은 사람들이요.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나의 나된 것은 뭐요? 하나님 뭐라고요? 은혜요, 은혜. 그러니까 교만할 것도 없고 금방질 것도 없고 떠들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어요. 은혜, 은혜를 얼마나 많이 받았냐. 은혜, 은혜, 하나님 은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을 통해 주어진 완전한 자유, 복음 치유의 축복을 누리고 이걸 증거하는 24 제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선교적 언약 성취입니다. 자, 29절을 봅니다. 29절.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음이었더라. 죽지 않은 사람이 그 집에 아무 한 집도 없었다.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애굽 땅의 모든 것, 처음 난 것, 바로의 이 장자부터 가축의 처음 난 다 쳤었어요. 그러니까 아홉 가지 재앙 칠 때까지 꿈쩍도 않았던 이 바로가 대단한 놈이죠. 바로가 열 번째 재앙 듣고 손대로 벌써 드디어 밤에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 허락했어요. 31절입니다.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고 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맨 축복을 또 해달라 그래요. 아이고 축복은 알아가지고 하여튼 다 가라 다 가라 다 가지고 다 가라. 이 말 속에는요 단순한 사건적 의미가 담겨진 게 아니에요. 한마디로 언약이 성취되는 말씀이에요. 언약. 창세기 15장 13절로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었다가 400년 후에 큰 재물을 입고 나오리라 하신 말씀이 성취되는 말씀이 지금 400년 전에 하나님 아브라함에 한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장면이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이 언약이 완전히 성취되었다. 시간적으로 400여 년 흐른 시간. 이런 그리고 바로가 모세와 아론에게 몸만 가는 것이 아니라 양과 소와 모든 재물을 다 가지고 나갈 것을 허락했어요. 이거 기적이에요. 출애굽기 11장 2절에 보면 백성에게 이미 애굽 사람들로부터 은금 뱀물을 구해놓으라고 이미 다 말씀해놨어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나님께 그 큰 재물이 이끌고 나올 것이다 말씀까지 다 완벽하게 해놓은 거 그대로 되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믿으세요. 교회 나와가지고 말씀도 안 잡고 구경하고 가고 맨날 참고만 하고 맨날 기만 즐겁게 하고 가고 그냥 삶 속에 아무것도 없으면 맨날 헛땅이에요. 헛방. 응? 특별히 본문 보면 하나님의 언약 성취의 선교적 메시지가 담비되어 있어요. 37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여호와의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히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하였으며. 잘 보세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함께 나온 잡족이죠. 잡족이면 다른 민족이요. 수많은 잡족이 그들과 함께하였으며 여기 잡족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던 여러 이방 족속들 그 막 같이 막 일하고 같이 소위 말해서 가정부도 하고 또 뭐 이렇게 데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데리고 살던 이방 족속들 이들을 말합니다. 잡족들. 자, 이들도 함께 유월절을 구호를 체험한 거예요. 왜냐? 안에 누가 있든지 상관없어. 양의 피만 그 집 문설주 바르면 발랐으면 심판하는 천사가 뺏어갔기 때문에 그 속에 누가인지 아무도 몰라. 상관없어. 어린 양 피 바른 집은 다 통과되어서 그 속에 잡족들이 있었던 거예요. 잡족들이 본 거예요. 그 심판을 본 거라고요. 구원을 체험했다 이 말씀이에요. 구원은 이스라엘 백성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은 전 세계 237개 나라 14,000 종족에 있다. 다 있다. 그걸 여기서 밝히는 겁니다. 잡족들도 다 구원받았으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니까
자, 40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말했냐? 여기서 처음 나옵니다. 여호와의 군대라 그렇게 표현했어요. 여호와의 군대라는 새로운 이름을 불러주었습니다. 이전에는 그들의 신분은 노예였어요. 애굽에서 노예생활을 했습니다. 이때 이름도 없는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여호와의 군대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한 영적 군사로 세워졌다. 여러분 어떻게 살았던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 죄의 노예요, 도박의 노예요, 술의 노예요, 세상에서 돈의 뭐 세상에서 그렇게 노예로 살았다 할지라도 교회 온 교회나 예수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 되었으면 지금부터는 여호와의 군대예요. 그리스도의 군사예요. 신분이 바뀌었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예언교회를 여호와의 군대로 세우셨습니다. 237 나라 이 복음화를 향한 주력군대, 주력군대 하나님 보실 때 주력군대 복음 가진 확실하게 훈련되어진 주력군대 예언교회. 성교 대회가 연기됐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는 연기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확장은 연기된 적이 없다고요. 하나님의 선별된 이 영적 군사로서 당당한 자부심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임 받는 영계 전성도 전성교사를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자, 우리 몸 속에는 흐르는 피가 있습니다.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혈장 이게 있습니다. 이 다 피입니다. 그 중에서 백혈구는 우리 몸에 나쁜 병균이 들어오면 얼른 침입자를 가져 처리하는 일을 맡아서 해요. 백혈구가. 그래서 백혈구가 있어야 이 들어온 균들이 우리도 모르게 들어온 균들이 많아요. 알고 모르게 들어온 균들 다 죽이는 이 역할을 백혈구가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백혈구가 침입자를 처리하는 모습을 보면 참 놀라운 진리가 있어요. 얼핏 보면 백혈구가 이 침입자를 그렇게 막 물리치기 위해서 아주 강력한 방법을 쓸 것을 로 생각하지만 무력을 쓴다든가 침입자를 학대한다든가 그런 방법을 하지 않아요. 이 백혈구가 침입자 들어오면 그냥 침입자를 가까이 다가가가지고 그 가슴을 활짝 열어서 콱 품어버려요. 콱 품어버려요. 아주 깊은 사랑으로 감싸줘버려요. 그러면 단 한 번도 그런 사랑을 받아본 지 없는 이 침입자가 백혈구가 이 감사하는 감동이 내가 그 감동에 녹아가지고 없어져 버려. 진짜로 백혈구가 그렇게 안 돼요. 적이 들어온다고 막 피튀기 싸우는 게 아니고 그대로 그냥 감사뿐인데 그냥 사뿐인데 그냥 다 까나뿐인데 그냥 녹아버려 그 속에서. 자, 우리 몸에 있는 이 적혈구는 어떤 존재냐? 몸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산소를 공급해요. 적혈구는 4개월밖에 못 살아요. 태어나면 4개월 사는데 4개월 동안 온 힘을 다해서 생존할 때까지 산소를 다니면서 공급하고 끝을 내. 자, 이런 백혈구와 적혈구의 역할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피의 복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교 속에 있어야 돼요. 이 성교가 이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사랑,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다 쏟아주신 그리스도의 사랑, 다 쏟아주셨어요. 우리를 모든 죄와 저주에서 완벽하게 해방시켜준 십자가의 피. 영계 모든 성도들 이 놀라운 사랑 날마다 감격하세요. 이유 불문. 바울은 감옥에서 다시 말한다 기뻐하라. 그랬으면 끝난 거 아니에요. 지하 단칸방에 산다고 불평할 거 있어요? 이런저런 없다 없다 없다로 불평하겠습니까? 나는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
한 분만 만족해. 저는 혼자서 새끼밥을 먹는 사람. 어쩌다가 손님 오고 어쩌다가 밖에 나가지도 않습니다. 종일 혼자 있습니다. 외로운 줄 아세요? 바쁩니다. 제가 혼자 있는 사람 같이 보입니까? 늘 거의 혼자 있습니다. 새끼밥 혼자 먹고 같이 먹을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집사람 이런 말 하지 말았을 텐데 사실입니다. 내가 왜 이 말 하느냐? 그렇게 외로워 보입니까? 보통 사람 돌아버려요. 보통 사람은 좀 문제 생길 수 있어요. 성격상 문제 올 수 있어요. 그걸 얼마나 하고 있느냐? 몇십 년째 하고 있어요. 거의. 여러분, 어떤 상황이 있다라고 해도 그리스도와 나와 함께 계시면 아무 문제 안 됩니다.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기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이 사실을 알려주라고 1인1 교회와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만 누리겠습니다. 이 사실을 말하라고 전 세계로 확산. 우리 선교사님들 와 계신데 선교사님들이 사명 감당하고 있어요. 이분들은 천국 가면 우리보다 상급이 더 클 거예요. 선교사 상급이 더 크다고. 더 복음에서 생을 더 들었기 때문에.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이 달라요. 여러분, 상급 받으라고 1인 1 교회 운동합니다. 아이고, 뭐, 올해 한 명까지 가면 11월 달쯤 돼가지고 내가 한 놈 끌고 오지. 그렇습니까? 그래, 장사합니까? 1인 1 교회 운동에 다 한 사람만 딱 됐다. 그겁니까? 그런 말입니까? 이 귀한 복음을, 내가 누리는 이 복음을 전하자. 그 말 아닙니까? 같이 전해서 같이 누리자. 그 말 아니에요. 이 귀한 복음을 여러분 자세히 누리면서 증거하는 여러분 되기를 정말로 축복합니다. 자,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합시다. 자, 기독교는 피의 그야말로 복음이라 그랬습니다.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나를 자유케 하시고 죄 사해 주시고 영생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복음 가지고 내가 모든 재앙 끝났다는 사실을 알고 내 노력이 아니라 주님 은혜로 주신 것인데, 이 은혜로 주신 것을 가지고 전국과 세계의 이웃의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외치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예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영계 보는 성도들.